왜 사람들은 생리대를 부끄러워할까요? 여자는 마술에 걸린다. 역대 생리대 광고를 보면 여자는 한 달에 한 번 마술에 걸린다, 깨끗함이 달라요 등의 카피 문구와 함께 20대 여성 연예인이 하얀 옷을 입고 미소를 짓습니다. 피를 표현할 때는 파란 액체를 사용했죠. 힘들고 짜증나는 생리를 미화해 생리에 대해서 사실대로 표현할 수 없게 만든 겁니다. 이런 클리셰를 뒤집고 2018년 이후 생리대 광고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날? 그날이 도대체 뭔데? 생리를 생리라고 말하고 파란 액체 대신 빨간 액체를 사용한 것뿐인데 사람들은 새로운 생리대 광고에 열광했죠. 이제서야 현실을 보여주니 속 시원하다 또는 그동안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했는데 머리가 띵하다 등의 반응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어릴 때부터 생리는 잘 몰라야 하는 것, 생리대는 감춰야 하는 것이라고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도 있습니다. 제가 남고를 나와서 배운 기억은 없는 것 같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의 주기, 뭐 임신이 가능한 시기가 되면은 뭐 그거를 준비한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그날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서 저도 뭐 그날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막 이상하다는 느낌은 아닌데 뭐 아무래도 이게 막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는 분위기가 또 아니다 보니까 뭐 아무 느낌은 없는데 제가 그거를 사거나 뭐 직접 언급하거나 할 때는 약간 부끄러운 느낌은 있죠. 그냥 나 배 아프다, 나 좀 아프니까 건들지 마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자한테는 당연히 그냥 거리낌 없이 생리한다, 뭐 생리대 좀 빌려달라 이렇게 말을 하지만 남자인 분들한테는 그냥 아빠한테랑 똑같이 배가 아프다, 컨디션이 안 좋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어렸을 때부터 친구나 가족이나 생리라는 단어를 공공연하게 말하지 않는 그런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있었던 것 같고, 어릴 때 제가 기억나는 게 반올림이라는 청춘 드라마가 있었는데 거기에 나오는 에피소드 중에 그 여자 주인공이 생리가 살짝 묻어서 교복 치마에 묻었는데 그걸 굉장히 창피해하고 난감해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런 것처럼 학창시절을 떠올려보면 저도 항상 생리가 셀까봐 전전긍긍했던 것 같고 뭔가 생리라는 것 자체가 터부시 되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사회 구조적인 문제라던가 사회 문화적인 분위기 이런 것들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은 거죠. 그리고 생각해보면 우리도 어릴 때 여자아이들만 양호 선생님이 따로 모아서 되게 비밀리에 커튼을 쳐놓고 생리대 교육을 한다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생리라는 말도 원래는 월경이라는 말을 썼었는데요. 여성의 월경이라는 것이 더럽고 수치스럽고 그런 것이기 때문에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라는 어떤 사회적인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생리 현상 중에 하나니까 그냥 생리라고 하자 라고 해서 생리라는 말이 된 거거든요. 여자들은 특히나 몸가짐을 더 조심해야 하는데 생리를 하게 되면 임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조심해야 한다 이런 맥락으로 가는 게 저는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여성이라는 존재는 임신을 해야만 하는 어떤 그 능력의 하나 그 관점으로 알려주셨지만 임신에 실패했을 때 하는 게 월경이 아니라 나중에 원하면은 임신을 하게 될 때를 대비해서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건강하게 내 몸이 어른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라고 설명 해주죠. 아예 이해를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 여자아이들은 그렇게 하루 종일 아파하면서 그렇게 있느냐라거나 아니면은 화장실 가서 소변 볼 때 그냥 생리도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왜 이렇게 유난을 떠냐 이렇게 하는 친구들도 간혹 있고요.
우리가 자꾸 아이들한테 몰래 가져가라, 숨겨라, 이건 드러내면은 좀 그런 거다라고 하면 할수록 여자 아이들은 자신의 몸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수치스러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거고요. 남자 아이들은 혹시라도 생리대를 그냥 손에 들고 가는 아이들을 봤을 때 쟤는 여자애가 왜 저래?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고, 그러면 이게 바뀌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불평등은 일어나고 여성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이미지, 젠더에 대한 이미지, 그리고 남성에 대한 젠더의 이미지는 또 분리가 되고 평등해지지 않는 사회로 계속 가게 되는 거죠. 월경을 바라보는 이 관점 하나에도 굉장히 많은 것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우리 몸에 어른이 되면서 털이 나고 목소리가 변하고 이런 것처럼 월경을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몸정을 하는 것도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런 맥락에서 더 이상 무섭거나 두렵거나 숨겨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건강한 어른으로 커가는 과정 중에 하나다 라는 인식을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월경을 봐야 하는 거죠.